레카가 왜 있는 거라고요? 예? 저 레카가 왜 있는 거라고요? 아, 얘네들이 신고해가지고 온 거지. 아, 이 사측에서 그렇지, 그렇지. 신고해가지고 왔다고요? 아,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주수 차량이고 직원 차량인데 주차장에 차만 대고 다시 사람은 나오겠다 그러는데도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신고 신고. 어디 저 팀장 어디 있어? 김진지? 어디서 오신거요? 경찰. 경찰에게 업무방해로 신고를 해서 왔다고 그러고요. 지금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항의를 하셨어요. 일반 그 본인들의 그 반대를 한다 싶은 사람들의 주주들은 막는다는 그런 거죠. 네. 수찰 좀 보여주세요. 자, 수찰. 수찰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텝. 비투 대신 스텝이야. 비투. 캡이 너무 많아. 아르케트를 약간 우리 나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예. 이번 유산시에는 저희가 되니까 거기를 아르케트를 너무 살짝 붙이지 마. 경경차 지금 3대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여기 차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서 여기 계속 있는데 또 이 사측에서 계속 다른 쪽으로 경찰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업무방해로 계속 부르고 있나 봐요. 여긴 또 이제 다칩니다. 예.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총장에서 출입을 저지랑하고 그 맹목적 그 황창규 그 역대 현장의 지지자들인 회사 측 직원들만 일방적으로 사전에 입장을 시켜서 앞자리를 메우는 대단히 부당하고 불법적 행위를 자행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주주권리가 침해받았으니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손해배상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회사 측 황창규의 연임을 적극 지지하는 회사 측 관계자들의 행위는 아마 전혀 달라질 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사 측 관계자들도 경험으로부터 많이 배웁니다. 신대 행위가 불법임이 이미 법적으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러운 행동은 보일 거고요. 오히려 우리 황창규 연임을 반대하고 진정으로 KT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모인 주총장에 참석하려는 우리 시민 직원들에 대해서 아마 온갖 노력과 자극을 통해서 불법 행위를 이끌려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동지들 그리고 우리 오늘 주총장을 참여해 주시고서 오신 많은 시민 사회 단체 여러분들은 주총장 안에서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는 것들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리고 하지만 회사 측의 도발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총장에 참석하는 황창규 지지를 위해서 회사 측에서 동원된 이 관리자들 분명히 그리고 경비 능력 스태프 이런 자들이 분명히 저희들에게 물리적인 도발을 해올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도발을 해올 당시에 당당하게 대응을 하시되 물리적인 폭력 앞에서는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측에 있어서의 행위들 자체가
저희 경험 속에서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총장 안에서 아마 우리 그 KT의 진정한 발전과 황창 부장 연임 저지 반대를 외치는 우리 시민사회 주주분들과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아마 폭로를 수반한 이런 그 투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지 여러분들, 우리 시민사회 우리 주주 참석자 여러분들 당당하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시되 그러한 불법적인 자극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황창규 지지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동원된 회사측 관리자들과 다릅니다. 저희는 3만여 KT 정사원과 그리고 전체 주주와 한국에서의 통신사업 발전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절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KT 주주총회에 참석하러 오신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 주주, 그리고 우리 KT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잠시 후 8시부터 입장을 하는데 아마 벌써 뒤에는 줄을 서고 있고 아마 입장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우리 주총장을 가득 메운 주총분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체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체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회사 측에 황창규의 연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꼼수와 무략질을 해보는 회사 측에 있어서의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체증을 하십시오. 체증을 꼭 하십시오. 저희가 문적으로는 따지더라도 체증으로 나중에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체증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황창규 지지를 위해서 직원의 특권은 기준의 특권은 무관하게 명목적으로 황창규를 지지하여 오신 그리고 와 있는 회사 측 관리자들의 얼굴들을 똑바로 기억해 주십시오.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동지들, 저희 이제 8시부터 입장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이제 들어가실때 지금 뒤에 보시면 저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려고 지금 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묻어가지고 앞에, 빨리 들어가서 가능한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빨리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 피켓은 잡고 들어가시고,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앞에 줄을 쓰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에서, 같이 황창규 연임 반대 퇴진을 구호를 외칠 것이고, 그 안건이 7가지가 있습니다. 6번째 안건이 이사 보수에 관한 안건이에요. 그래서 그 건이 끝나면 나머지 7번째 건이 있습니다. 근데 6번째 안건이 끝나면 바로 퇴장을 하십시오. 끝까지 계시지 마시고 저희가 먼저 퇴장할 테니까 6번째 이사 보수의 그 건이 통과가 되면 바로 나와서 작년에 황창규 회장이 이 앞문으로 나가지 않고 뒷문으로 후문으로 도망치듯이 도망을 왔습니다. 저희가 6번째 안건이 끝나면 바로 나오셔가지고 전문과 후문으로 나눠서 황창규 회장이 나가는 걸 좀 막으려고 합니다. 황창규 회장 연임 반대 권고 내용. 황창규 후보는 2014년부터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후보의 선임 과정부터 경영 의사 결정에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내 이사로서의 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를 권고한다.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 작용. 2013년 12월 KT 회장 선임 당시 김동수 전 정부 통신부 차관, 임주환 전 전자통신연구원장, 권호철 SK 하이닉스 고문과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후보로 올라왔다. 네, 맞아요. 작년에 삼성전자 사장이었다고 얘기 들었었어요. 대다수 CEO 추천위 위원들은 한국통신학계 회장을 지낸 임 전 원장의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고 임 전 원장은 통신업계 경험이 풍부하였기에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 하지만 삼성전자 출신으로 통신업계 경험이 없는 황창규 후보가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황 후보는 해군 합사 장교 출신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해군 법무관 출신이다. 이 둘은 해군 장교 모임에서 만나며 신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다. 경영의사 결정에서의 정부의 영향력 작용, 후보가 회장으로 취임 뒤 발생한 광고 총괄 인사권에서 후보가 정치적 배경에 의해 선임되었다는 의혹이 증대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차은택의 측근 인물인 이동수를 회사에 채용하고 광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 후보에게 요구하였고 후보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었다. 후보는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 안종범 전 수석이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동수를 채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은 이동수가 회사에 첫 출근한 후 안 전 수석에게 감사하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동수가 채용된 이후 같은 해 8월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이동수를 광고 총괄직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라고 말했고 후보는 이동수의 보직을 광고 총괄직인 IMC 부문장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회사는 최순실 소유 회사이자 차은택이 운영 중인 플레이그라운드를 회사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였고 플레이그라운드는 회사로부터 68억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 3월 9일에 발표된 대통령 탄핵 재판 판결문에 상기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최사원 최순실은 위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사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래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사원의 요청에 따라 팀장 부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두 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 플레이그라운드는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열받는 내용이죠. 민지 마세요, 민지 마세요. 들으시오. 누군데, 누군데, 이거? 천천히 들어봐, 천천히. 같이 들어봐, 천천히, 천천히. 아니,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문 열어요. 사람 자칫 전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아, 진짜 왜 이래? 장난해. 이렇게 안 하더니. 왜 이래? 저쪽 문 열어! 거기 확인 안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안에 가서 확인 안 하고 들어가요. 문 열면 되잖아, 그냥. 안에 가서 확인 안 하고 죽은 게 아니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명목은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입장을 쓸 수도 있어요. 좋다고! 사람 자체가 오늘 못 하면 나무 있는 거야? 문 열으라고 옆에 문! 자동문 말고! 아, 열받아. 아니, 빨리 들여보내! 사람한테 좀 취급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주주랑 개자식 알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한 명씩 보내면 자동문 말고 저쪽 문 열으라고요! 김명신대! 이제 결혼 다 다칠까 무섭대, 진짜. 다칠까 무서워. 아, 아유. 아니, 왜 이렇게 하냐. 진짜, 진짜. 그럼 진짜 황창기 때문에 아니. 어머, 조심.
2016년 12월 30일 현재 당사의 발행 부신촌 수는 2억 6,111만 1,808주입니다. 이 중 의결권이 있는 부신촌은 2억 4,497만 1,133주입니다. 절도죄를 고소할 거야. 현재 출석 부신촌은 2억 5,443만 2,380주가 출석하였음을 공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장께서 총회 성립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여기 지자분들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의견권 행사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장께서는 요한권 정국회라고 의사실의 건 지선 요건 적절히 잘못하셔가지고 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안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했을 때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기가 동평의 새로운 믿음 대신 시장비 기술을 대신하고 기업과 인식께서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잠시 비켜주세요. 비켜주십시오. 여기 좀 나가세요. 나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야 됩니다. 난리치는 거 보니까 한창 회장 차가 기록한 새끼고 저 차가 한창 팀장 차죠. 아 우리는 그래서 팀장님이 믿기세요 믿기세요 했구나. 아 그걸 모르고 어슬렁어슬렁 차가 나 이게 사람들 나가라고 막 밀면서 아 이랬던 이유가 있었었네요. 빠지세요. 빠지세요. 네 이제 황창 회장 가니까 빠지세요 그러네요. 네. 아 대단하다. 무료봉사하는 건가 경찰? 주주들 모르게 태웠습니다. 얼마나 떠나지 못하면 내년 이렇게 지주키처럼 빠져나가겠습니까? 법정에 벌써 세 번째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양심이 있거나 떳떳하다면 왜 법정에 못 나가겠습니까? 오늘 지주총회 진행하는 거 보면 우리는 확증을 갖게 됩니다. 아 이게 확정적인 범죄구나 범죄자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맙시다. 황창규가 감옥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너무 땀 흘리면서 힘 뺀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구속되고 감옥 갈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관상에 KT 정관상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사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황창규의 운명은 이석채나 남경수의 운명 다를 바 아닙니다. 동지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황창규가 구속돼서 감옥 가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투쟁!